안녕하세요. 조근의 낭만공장 조근컴 조실장입니다. 오늘은 화이트 컨셉 관련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메인보드, 화이트 그래픽카드, 화이트 CPU 쿨러, 화이트 메모리까지 전부 다 화이트 느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RGB 느낌하고 케이스에도 RGB가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포인트로 RGB 느낌과 화이트 그리고 블랙의 약간의 조화, 그런 것들 굉장히 예쁩니다. 가격은 전체적으로 250만원 중후반대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고요. 뭐 맥스파인더라든지 그 외에 추가적인 쿨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감성은 돈이 비싸요. 왜 그러냐면 케이블에도 5만원 들어가지, 방열판이랑 그런 것도 한 5만원 들어가지, 거기다가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CPU는 8700 제품 들어갔습니다. 인텔 제품이고요. 6코어 12스레드의 아주 깔끔한 제품이고 게임용으로 하시기에는 정말로 더할 나위 없는 CPU입니다. 그리고 그냥 차례대로 설명해드리기보다 손에 잡히는 대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얘가 지금 보면은 커세어 거 메모리가 들어갔어요. 커세어 거 메모리인데 동작 속도는 3200이고 DDR4 얘가 16, 18, 18, 36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 두 개 세트가 들어있는데 비슷한 게 하나가 더 있죠. 이거는 뭐냐면 메모리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가바이트 때 기억나세요? 메모리 하나를 메모리를 시켰는데 네 개가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아예 그 두 개를 따로 살 수 있게 더미가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제로 메모리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댓글로 이거 하나 들어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도 설마 하나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두 개예요. 그래서 메모리랑 더미랑 해가지고서 총 네 개 4개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색상은 블랙 그리고 화이트 느낌이 있는데 단점은 메모리 방열판 씌워놓은 게 메모리보다 커요. 그래서 간섭이 생길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는 항상 간섭 부분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듈이랑 메모리랑 두 개 들어갔고요. 그리고 SSD는 삼성전자 860EVO 500기가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워낙 까시는 게임들이 많으시다 보면은 250기가보다는 500기가를 선호를 하시는데요. 500기가 사용하시면 게임들을 많이 까시는 거 전혀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CPU 쿨러는 CR201이라는 제품입니다. 화이트 쿨러인데 존스보 제품 브라보텍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얘가 원래는 이 앞쪽에 있어요. 근데 지금 뒤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이유는 왜일까요? 메모리의 간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로 넘어갔어요. 메모리가 안 꽂혀. 그래서 간섭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그거 말고도 상단에 수냉 쿨러를 달았을 때 메모리가 간섭이 생기면은 수냉 쿨러를 또 못 달고 전면으로 빼야 돼요. 그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이 힘드시다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그렇게 판매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뒤쪽으로 갔어요. 배기흡기 맞춰가지고 들어갔고요. 그래서 CR201 들어갔고 그리고 메모리는 메인보드는 B360 게이밍 아틱이라는 제품 들어갔습니다. 일반 ATX 사이즈예요. 직사각형 사이즈고 하얀색 느낌으로 굉장히 깔끔한 제품 중에 하나예요. 박격포 티타늄이라는 제품도 있는데 그거는 살짝 실버 느낌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올 화이트, 그러니까 순백의 색상 화이트 같은 거를 원하신다면 게이밍 아틱 잊지 말아요. 360 들어갔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화이트 느낌으로 좋아하는 제품 기가바이트입니다.
기가바이트 2080 제품 들어갔고요. 2070 제품에도 이렇게 화이트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게이밍 OC 화이트라는 제품이고 3열이에요. 3열. 3열 쿨러가 들어가 있고 지금 보면은 이거예요. 정말로 화이트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포인트로 이제 기가바이트 RGB가 반짝반짝 거리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쪽보다는 기가바이트가 저는 훨씬 더 이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갤럭시는 꽂기만 하면 그래픽카드가 처진 느낌이 엄청 들어요. 갤럭시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갤럭시 개간지를 꽂든 블랙라벨을 꽂든 뭐가 됐든 간에 꽂아놓으면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이 제품 기가바이트는 그런 처지는 느낌이 없어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맥스파인더. 이거 맥스파인더 심플 세트라는 건데요. 이거는 화이트. 두툼합니다. 펜텍보다는 그 선의 두께가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화이트 느낌을 내실 때는 정말로 맥스파인더가 펜텍보다는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펜텍보다는 맥스파인더를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더 합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좀 넉넉하게 들어가 달라고 하셔서 750W 시소닉 제품 들어갔고요. 케이스 상단에는 총 3개를 넣을 수 있게 공간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수냉 쿨러 같은 경우도 3열까지 가능하시고 2열도 가능하신데 3열 쓰시려면 지금 이 ODD 부분을 제거하고 3열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깔끔해요. 케이스도 이쁘고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ODD 부분인데 디자인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강화유리로 꼈을 때 이쪽이 나오는 RGB 느낌 안쪽에 메모리 RGB 느낌 전체적으로 화이트한 거 정말 예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쪽에 컨트롤 LED 패널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죠.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숨쉬기 모드예요. 얘는 반짝반짝 하는 거 이런 식으로도 바뀌고 화이트 컨셉이니까 화이트하게 합시다. 콜? 절대 내가 못 찾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눌러가지고 알아서 컨트롤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윈도우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액이 비싼 거였는데 윈도우가 가격이 대략 17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윈도우를 제외하면은 대략 230만원 정도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트 감성 들어가고 2080 장착되고 그리고 CPU는 i7으로 게임 잘 받쳐주고 이렇게 해서 감성까지 뺀다면은 20만원 정도의 2080이 탑재되는 게이밍 컴퓨터를 맞출 수 있다 보니까 감성을 굳이 고집하지 않으시면은 금액이 좀 더 내려가는 점 체크를 꼭 해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추가 쿨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 쿨러는 헬로 화이트 LED 추가로 들어갔어요. 이게 원래는 얘는 에프코 거고 지금 마이크로닉스에 달려있는 거는 마이크로닉스 펜이에요. 색깔이 좀 다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이크로닉스에 이 펜이 없어. 그래서 똑같은 걸 사고 싶어도 못 사. 그래가지고 제가 에프코 걸로 넣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예쁜데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실게요. 짠. 자, 지금 보면은 이쪽에 펜이 반대편으로 아이고 지금 펜이 이쪽에 있는 게 반대편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 봤을 때 안 이쁠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 펜 자체가 여기서 LED가 나오는 제품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랑 여기랑 간섭이 생겨요. 이 CPU 쿨러가 너무 높아. 방열판, 그 왜 NC1 제품 있잖아요. NC1 방열판 씌워놓은 느낌이라 생각보다 되게 고급 퀄리티는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맥스파인더 줄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가바이트 제품 이렇게 깔끔하게 또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면 한번 보실게요. 이 케이스도 제가 추천 많이 드리는 이유가 전면으로 보시게 되시면 메쉬예요. 이쪽 부분 메쉬. 그리고 여기는 ODD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ODD가 다실 분들은 다시는데 엔간하면 ODD 외장으로 사세요. 이쪽은 그냥 닫아놓는 느낌. RGB 부분 살짝 나오고요. 이쪽에서 볼 때도 공기 흡입 잘 되고 있네요. 좋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시고, 상단에는 이렇게 메쉬 거름망 붙어 있고요. 파워 가림막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파워가 검정색이 들어가도 안 보이게 깔끔하게 가려주는 효과도 있어요. 굉장히 예쁘죠. 자, 다시 원상 복구 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화이트 컨셉 기준으로 정말로 메인보드, 케이블, 뭐 방열판, CPU, 쿨러 할 거 없이 올 화이트로 들어가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게임은 뭐 오버워치, 스팀 게임 중에 뭐 배틀그라운드, 콜 오브 듀티, 뭐 그 외에 다른 많은 고사양 게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다 깔끔하게 돌아갈 수 있는 2080이 들어간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www.jogun.com 네이버 낭만공장 카페 놀러 오시면 조립 컴퓨터 관련 견적, 문의, 구입, 질문 다 가능하시니까 저랑 같이 상의해서 이런 예쁜 시스템 같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뿅!